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프랜차이즈업의 세무 중 인테리어의 주체에 따른 회계처리, 가맹점 리모델링 관련 회계처리와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입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받은 총 금액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금으로 반영합니다. 실무상 계정 과목은 400번대 매출 계정 중 인테리어 매출 등으로 코드를 생성하시면 되고 계약금 수령 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선수금, 잔금 수령 시 계약금 수령 시 받은 선수금은 차변으로 대변에 인테리어 매출 총액 나머지 잔금 해당액을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정업체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입니다. 가맹점 사업자와 지정업체가 직접 거래하므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계처리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지정업체 등으로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장려금 등을 수령 시 해당 장려금 등을 영업의 수익으로 보아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맹점의 리모델링을 권하는 경우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점포 환경 개선 요구가 정당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두 번째,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리모델링에 관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리모델링이라 할지라도 일정 비율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20%에 이내. 두 번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는 40% 이내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로 인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나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테리어와 관련된 사항은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한 법적 공방도 많이 발생하니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